이런 거 기분 나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 쓰레기 줍는 걸로 칭찬받고 기뻐하는 노예근성이야. 블루미 되지 않아서 허크슨. 일본에서 재벌로 유명한 전 다이오제즈 회장 이가와 모토타카시의 화끈한 발언이 오늘 일본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댓글이 벌써 6천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서포터들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줍는 걸로 연일 방송사들이 너도 나도 유난 떠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기분 나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 쓰레기 줍는 걸로 칭찬받고 기뻐하는 노예근성이야. 축구장 쓰레기 줍고 칭찬받고 그딴 걸로 기뻐하는 일본인이 참 슬프다. 쓰레기나 줍는 걸 칭찬받고 기뻐하는 걸로 자존감을 채울 정도로 자랑스러운 거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몇 번이나 계속 말하지만 그딴 걸로 별 볼 일 없는 자존감이 채워져서 기쁜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속 시원한 발언이네요. 이에 대한 상위 댓글들만 간단히 살펴보면 쓰레기 줍는 뉴스를 보고 감명받는 것도 자유야.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네. 깨끗해져서 기쁘다는 자기만족을 해외 언론들에서 극찬했을 뿐인데? 낡은 사고방식이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 호텔 숙박할 때 일본인들은 어느 정도 정돈하고 체크아웃하지만 외국인들은 마구잡이로 난리치고 떠난다고 들었어. 그러니 충분히 일본인의 미덕이라고 할 만해. 이런 반응들이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고민을 가다듬게를 세네갈의 응원단. 혹시 세네갈도 일본을 미나라테 야하리 일본의 응원단의 모습을 봤습니까? 세네갈도 경기장에 고민을 가다듬게를 것도 그라이와 するんですよ.